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으로 돌리면서 전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시까지 시도한 상황에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대선 때도 나온 얘기죠. 과연 이번에는 이 특검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맘때면 청송 주황산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청송 관광과 관련해서 청송군 최수도 관광정책과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내용에 앞서서 먼저 민주당사 압수수색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저께였죠.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비롯해서 당직자들 막아섰는데, 자, 이걸 갖고도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다, 국민의힘은 법대로 하자,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민주당사 압수수색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약간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례적이다. 제1야당의 당사를 검찰에 압수수색한 경우는 예전에 독재정부 이후에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물론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그 영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절차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민주당사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김용 부원장이 임명 결정된 거는 10월 4일이었고요. 네. 임명장을 수여받은 게 10월 11일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열흘? 9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예. 네, 그 정도고 이제 그 원장, 노웅래 원장이 원장이신데, 예. 원장에 따르면 10명의 부원장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상임이고 7명이 비상임이래요. 예. 근데 그 김용 부원장은 그 3명, 상임 3명 중에 한 명인데, 예. 따로 책상이나 아니면 사무실 있는 게 아니고 공용 사무실에서 공용 컴퓨터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3명이 부원장 3명이 예, 예. 컴퓨터 그렇습니다. 하나를 같이 사용하고. 하나를 같이. 예. 그리고, 예. 임명되고 나서 3번 왔대요. 3번. 그 민주연구원을. 예. 그것도 회의하러 왔는데, 1시간씩, 각각 1시간씩 머물다 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공용 컴퓨터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뭐, 아직은 그, 김용 부원장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놔뒀을까, 컴퓨터에, 예를 들면. 또는 서류 같은 걸 거기에 놨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끝낸 상태였어요. 아, 자택 압수수색도 다 끝낸 상태예요? 네,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연구원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임명된 지 9일밖에 안 됐고, 그리고 3번밖에 들리지 않았고, 3일 동안, 3시간 있었고. 총 3시간. 예, 네, 그리고 공용, 컴퓨터 공용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과연 거기다 무슨 증거를 놔뒀을까? 이게 미래 신도시 관련된 사건이라 한 몇 년 지났어요. 한참 지난 일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일부러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민주당과 연관됐고 이게 지난 대선 자금과 연계됐다는 걸 보여주려는 즉 언론에 이런 장면을 연출을 시켜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검찰도 있고 검찰도 이 내용을 다 네. 알고 있으니까 뭐 3시간밖에 그렇죠. 안 머물렀던 이걸 다 알고 나서도 그 책상 그 컴퓨터만 네. 압수수색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올 게 없을 게 뻔한데. 없을 게 뻔하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라고 이렇게 지금 돼버렸잖아요. 예, 대선 예. 자금도 쓰였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파일을 검색을 할 때 대선이란 말을 쓰면 예. 그럼 파일이 어떤 파일까지 다 나오냐면요. 예. 대선 기간에 했던 모든 파일이 다 검색이 돼요. 그렇겠죠. 예. 만약 그걸 압수수색을 하면 실제 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략이나 이런 것도 다 가져가서 혹시나 별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이제 막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을 것도 같군요. 검찰의 그런 압수수색이.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고. 네. 자, 이건 뭐 정말 너무나 극렬하게 지금 대치를 해서요. 여야가. 네. 오늘 네. 그 기자회견도 쭉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규명 특검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가. 예. 뭐 승부수를 띄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예. 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예. 그리고 이거를 정치 자금도 아니고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좋다 그러면 특검을 가자. 특검 얘기는 사실 대선 기간에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아, 예. 기억 다 합니다. 그 토론회에서 예. 얘기 예. 주고받았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예. 얼버무리고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 특검하실 겁니까? 아, 누가 당선되든 예. 합시다. 예. 예. 근데 이제 애매하게 답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후보로서 넘어갔는데 예. 그걸 이제 다시 제기한 거죠. 왜냐면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양쪽이 다 뭐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박영수 특검 윤석열 이제 당시의 검사 예.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연계가 돼서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줬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대장동 특혜가 시작됐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 집을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택. 예. 네,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 이 카드 하나면 죽어.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왜 수사 안 하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대장동이나 아니면 화천대유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들은 수사를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면 이거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예. 첫 번째 줄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작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국정감사 때 김우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예. 유동규 씨를 회유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라고 물었고요.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김우겸 의원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일단 변호사 접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 전 변호사가 그렇죠. 접견이 안 되고 유동규 씨가 변호사 접견을 안 받고 있는 상태고 예. 접견을 하려고 갔더니 검찰이 불러서 검찰청에 갔다. 음흠. 이런 얘기만 듣고 최근에 이제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접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회유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 근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뇌물을 받은 수수한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아왔거든요. 1년 구속 상태였죠. 뭐, 엊그제 그렇죠. 풀려났잖아요. 1년 네, 마치고. 예. 풀려나기 전까지는 뇌물 수수였어요. 8억 원의 뇌물 수수.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정치 자금하고 대선 자금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 예. 그게 수상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만 봐서는, 뇌물 혐의를 받다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쪽으로 가면은 형량이 완전히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면 뇌물 혐의는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8억이면 11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가서 본인은 받지 않고 전달만 해줬다 이렇게 돼버리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그냥 전달한 걸로 해라. 예컨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김은겸 의원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그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이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 유동규의 진술만. 네, 진술만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일부에서 뭐 이모 씨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 언론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정민용 회계사가 그분이 유동규에게 돈을 넘기면서 그 중간에 메모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메모가 이모 씨 메모라고 한 건데 그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유동규 씨한테까지 돈이 넘어간 거는 확인이 돼요. 그것까지는 이제 메모가 확인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메모가. 근데 유동규에서 예를 들면 김용으로 넘어간 데는 진술밖에 없어요. 다른 증거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게 검찰이 회유를 통해서 유동규 씨를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이걸 정치자금으로 몰아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조금 좀 복잡한데요. 예. 처음에 그 왜 남욱 변호사라고 해 좀 더벙거리로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던 그 변호사가 이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그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건네줬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넘겨줬고 그 유동규가 다시 김용에게 넘겨줬고 그런 김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줬냐 안 줬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정치자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좀 복잡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넘겨갔느냐 이 부분도 아직은 김용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진술만 있는 거. 유동규의 진술만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도 오늘 기자회견을 이재명 기자회견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지도 않고 특검하자는 거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각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수순이죠. 그게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보고 이게 뭐 검찰 수사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늦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그걸 기다려본들 결과는 뻔할 거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런 예를 들면 의혹, 예를 들어서 회유를 했거나 아니면 증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으로 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측이 수사를 당할 때예요. 그때는 일단 지켜보자. 검찰이 잘할 거다. 라고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꼴이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야당이. 야당 쪽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을 놓친 쪽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받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코드를 맞춰서든 의도적으로 지금 권력을 잃은 쪽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지켜보나 아니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겠군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나저나 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또 번지게 돼서 상당히 궁지에 몰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검찰 수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반대로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뭐 상당히 전국이 또 소용돌이에 그렇죠.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자, 뭐 이거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뭐 현재로서는 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특검법을 아마 민주당은 발의를 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예. 그래서 또 국회에서 또 난리 나겠네요. 또 난리 나죠. 자, 이번 주에 그리고 또 큰 사건 사고가 있었죠. SPC 예. 공장 사망 사고가 있었고 예. 또 오늘은 또 속보가 계속 나오대요. 안성 그 물류창고 예,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어서 예, 예. 8명이나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추락을 해서 이제 지금 또 뭐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생산 현장이라든지 뭐 공사 현장 이쪽엔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물론 그 사고를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 대부분 보면 기본 수칙 있잖아요. 이걸 그렇죠. 어겨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예, 맞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문제 이거 계속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에요. 이게 예.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네,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사고에도 안전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의 대표가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기재부에서 노동부에 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청의 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하지 말고 원청의 안전 책임자 그러니까 대표보다 밑에 있는 그 사람 밑에. 본부장급 예.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원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벌금을 엄청나게 크게 물리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줄여주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 측 입장에선 이런 거 뭐 안전수칙 다 지키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드냐 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건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후진국형 이 사고입니까? 막 추락 그렇습니다. 사고, 공사장 사고, 뭐 공장에서 사고 나고 이런 뭐 끼임 사고. 네. 너무너무 끔찍한데. 아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 잊혀질만 하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그러니까. 예. 네.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성공회대 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G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 맘을 열어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25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주황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나러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쯤 주황산 풍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청송 관광 이야기, 청송군 관광정책과 최수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수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황산 단풍도 곧 곱게 물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19일, 그, 서리가 많이 내려서. 네. 조금씩 많이 물들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주황산 단풍 결정 시기는 10월 30일 전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예. 뭐, 이번 주말부터 주황산 정말 난리 나겠네요. 예. 등산객들로. 앞으로 예. 한 달 정도 정말 붐빌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주황산 어느 정도나 찾아오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9월까지 약 한 20만 명 정도, 코로나 영향인지 예년보다는 네. 조금 적습니다만은 20만 명 정도 찾아온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9월까지 한 20만 명. 예. 연말까지 그래도 이 가을철에, 단풍철에 제일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에도 또 많은 분들 주황산 찾으실 것 같은데, 뭐 주황산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겠습니다만 주황산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한 곳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마도 뭐 청송 단풍이 대한민국에서도 단풍 관광지로 유명합니다만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용추 폭포와 용추 협곡이라 생각됩니다. 아, 예. 예. 그렇죠. 예. 용추 폭포, 예, 한 곳을 추천해 주셨고, 또 가을 산행시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을 산행엔 단풍 나비협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미끄럼 안정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미끄럼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절경 감성도 좋지만, 산행을 하실 때는 절경에 취해서 단풍만 눈에 담다가 발을 헛딛거나 등산로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울러 흡연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니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미끄럼 안전사고 주의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인화물질 소지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자, 청송에 오셔서 주황산만 보고 가면 좀 섭섭하시잖아요. 또 다른 볼거리, 둘러볼 만한 곳 몇 곳만 좀 소개해 주시죠. 청송은 경산 이외에도 청송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송소고택과 주산지 등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객주문학관 등 매력 있는 관광자원들이 있으니 네. 많이 방문하셔서 청송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황산 오시면 뭐 그 인근에 주산지가 있으니까 꼭 둘러보시고 송소고태, 네. 청송야성미술관, 객주문학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청송은 지난 2017년이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로 2년이 늦어지면서 지난달에 현장 평가단 실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 받으신 건가요? 예, 유네스코 평가단은 최초 세계 지질공원 지정할 시에 부여된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그간의 세계 지질공원 관리 운영 현황 등을 점검받았습니다. 예. 예, 우리 청송군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재지정 현장 평가에서
평가단과 함께 조항산, 청송정원, 꽃돌박물관, 신성리 공룡발자국, 합천초등학교 등 주요 지질명소, 지질공원 협력기관 등을 방문하는 등 청송지질과 문화역사, 유산가의 연계, 지질공원 로고 사용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질공원 인식 증대,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었습니다. 예, 재지정 여부는 이제 12월에 결정되는 건데 뭐 재지정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재지정 여부는 평가단의 현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예. 평가 기간 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단은 조항산, 청송꽃돌 등 청송의 아름다운 청정자연과 특히 청송의 지질학적 가치에 감탄하셨고 예. 조항산국립공원, 백자전수관, 한지체험장, 사과과수원, 지역학교 등 지역문화 및 지오파트너 연계를 통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보며 세계 탑클래스의 지질공원 중에 하나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미뤄보아 12월에 결정되는 재지정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좀 됐나요? 예, 2016년 동서 사축 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 소노벨 청송과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 개소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지정 전과 대비하여 청송군을 찾은 관광객이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실질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예.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4개밖에 지정받지 못한 차별성이라고 할까 청송군 관광 네임 밸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송에서는 또 사과축제가 이제 곧 열립니다. 청송 사과축제 소개도 좀 해 주시죠. 예, 이번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중에 하나인 제16회 청송사과축제는 황금진 청송사가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1원에서 열립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라 그런지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조금은 들뜨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축제의 경우 코로나와 같은 환경에서도 개최가 가능한 온라인 축제를 병행하여 하이브리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13일부터 다음 홈페이지에서 청송을 검색하시면 사과축제 게임도 즐기고 경품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울러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사과축제장 현장에서는 만유일력의 황금 사과를 찾아라, 사과 난타, 사과 선별 로또 체험, 사과 방망이 체험, 활기 읍면 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청송 꽃줄 엮기 전국대회 등 다양한 경연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제16회 청송사과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아, 볼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송사과축제 11월 2일부터 6일까지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부터군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는요. 예,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열리는 청송사과축제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수도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군 관광정책과의 최수도 과장이었습니다.